지금 많은 분들이 대표님 프랑스 때 막 돌아라고 무슨 국기문란 범죄가 되는 것처럼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한동훈님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근데 아직도 소환을 안 당하고 계시는데 두 번이나 검찰청 나왔는데 오히려 수사도 못 받으셨, 조사도 못 받으셨는데 현재 검찰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쯤 결론이 나겠죠. 두 분을 뭐 구속 시키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구속이 되든 아무튼 상관없이 그게 되면 계속 진술을 또 막 압박을 해가지고 송영길과의 연관을 찾아내서 뭘 저를 엮어보려고 하겠죠. 저는 뭐라도 좋고 아무튼 저는 당당하기 때문에 싸워나갈 텐데 저는 지금까지 일관된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제시했던 말씀은 돈봉투 사건 문제 있다면 수사해라. 당연하다. 나는 그 법적으로 그 상황을 몰랐지만 정치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제가 당직도 탈당을 하고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책임지신 거죠. 사랑하는 민주당을 탈당하신 것부터가 그렇죠. 얼마나 엄중한 결정입니까? 근데 그것을 뭐 20여 명의 돈봉투를 나눠줬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 사건으로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좋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했던 이야기는 박희태 전 한나라당 그 당대표 선거 때 돈봉투는 1억 9천만 원이 벌어졌는데 세 분 불구속 기소해서 그냥 끝났어요, 재판이. 이것은 무슨 대역죄가 된 것처럼 이거를 국회에다 체포영장에서 부결된 거를 또 영장을 청구해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저는 분노가 크고요. 맞습니다. 그 후원님들이 뭐 도망갈 우려도 없는 분들 같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라 하는데 그건 좋은데 대신 균형에 맞게 같은 돈봉투 사건, 김해라 돈봉투 논란, 황보승의 돈봉투 논란, 그다음에 지금 특활비 돈봉투 논란, 그다음에 녹취록으로 말하자면은 그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조성은 시간에 고발 사주에 대한 녹취록이 생생함에도 김웅 전 현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이 검찰 스스로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 강력히 싸우겠다는 의식이 더 된 거죠. 아니, 원래도 저는 싸울 생각을 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막지 못한 지난 당대표로 죄책감 때문에 못 싸우고 그냥 프랑스에서 좀 우리 국가 미래에 대한 공부를 좀 하다 와서 이제 정치에 복귀하려고 했는데 저를 이렇게 조기 소환했고 저를 죽이려고 이제 달려드니까 저 역시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활비 뭐 윤석열의 특활비야말로 정말 국기문란 범죄 아닐까요? 지금 몇십억이 증거도 없이 증빙도 없이 아무렇게나 써버리고 심지어 자기들 용돈 주고 조직원 관리에 쓴 것 같은데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 범죄, 혈세탕진 범죄가 어디 있으며 또 지난 촛불 시민명 전에 이른바 서울중앙지검팀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돈봉투 막 70만 원, 100만 원씩 정말 아니 당연히 검찰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과 명예를 얻어가지고 수사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 잘했다라고 돈봉투를 줍니까? 그 자리에서 돈봉투 받은 사람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큰 사재부를 일으킨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의 낭만 그 사람.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수사합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피 같은 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그러던데 이제 혈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국민 세금은 소중하게 국가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에서 특활비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수사와 정보에 따르는 그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에 필요한 국가사무에 필요하게 되는 경비를 특활비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건 특활비는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영수증과 처리 대상, 수급자 대상이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총 292억, 29개월 동안에 156억을 아예 정기적으로 전체 검찰청에 나눠줬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월급으로 나눠준 거지 특활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기금도 있고 업무 추진비도 있는데 또 플러스로 또 나눠준 거잖아요. 이게 163억, 그다음에 156억, 그다음에 136억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부정기적으로 검찰총장 이쁜 사람들 나눠주는 거. 이건 거의 뇌물죄에 가깝다는 거죠. 아니,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수사 잘한 의원 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당대표인데 내가 당비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이 있어. 내 사건을 열심히 싸워줘. 내가 관심 갔던 사안에 대해서. 그럼 그쪽에 격려금을 보내준다. 그러면 내가 당비를 내 사적인 걸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엄청난 국가 세금을
자신의 사적인 조직관리 비용으로 썼다는 거고 그 조직관리의 목표가 뭐였어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뇌물죄. 예. 그리고 이게 1억이나 넘어가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예. 이걸로 사실 고발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본인도 박근혜가 국정원한테 특활비 받은 것을 뇌물죄로 단죄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했죠. 그 본인 예. 본인이 뇌물 주고 예를 들면 본부장과 비리 덮어주고 야 그러면 수사하지 마. 야 대신 민주당 죽여버려. 예. 조국 죽여버려. 이재명 죽여버려. 뭐 이런 뭐 제 추정입니다만 그런 짓을 충분히 했을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직접 주면서. 이문정 권사님의 예. 인터뷰를 들어보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고 예. 예상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윤관석 의원, 이상민 의원님 또 영장이 사실 증거면허 도주로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영장 기각제를 받는데 지금 이 검찰이나 또 일부 사법부의 부안해동을 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 어렵게 되더라도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 다 본인들한테 다가옵니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예, 거죠. 그럼요. 그래서 아마 이 윤석열 정권이 뭘 유능하게 뭘 잘해서 인심을 얻어 내년 총선에 이길 가능성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없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할 겁니다. 예.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8월에는 뭐, 9월에는 누구. 맞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인 그런 일종의 테러 행위가 계속될 거다. 내년 총선 때까지. 예. 그 증거를 일부 제가 확보한 게 있습니다. 아, 나중에 그 보여주겠습니다. 아직 오늘 방송 오늘 아닙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